자, 오늘 신명기 16장을 지금 절반 왔는데요. 신명기 보면은 좀 유명한 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5장에 십계명이 유명하죠. 통째로 나왔죠. 6장은 쉐마가 유명하죠.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8장은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 그 사건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에게 모든 공급이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8장을 되게 많이 좀 읽고 하나님만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0장은 십계명 다시 봤죠? 십계명이 계속 중요시되고 있어요. 9장에서 깨뜨려지고 10장에 다시 봤고, 그래서 9장은 십계명 깨뜨려지고 10장은 십계명 다시 봤고, 11장은 유명하죠. 선택의 갈림길.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축복이고 저쪽 가면 저주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길이 분명하다. 12장은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택하신 곳에서 해라. 13장은 우상 숭배자 죽여라 그랬지요. 예, 죽여라. 14장은 부정한 것, 정한 것, 음식 가져 먹으라고 나왔지요. 예. 구별된 삶. 우리 15장도 유명해요. 비대 면제. 그래서 어려운 사람 주고 베풀어 주고 구워 주고 또 빚도 면제해 주고, 참 굉장한 말이죠. 손해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또 앞으로 복을 받을 자의 삶이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 자, 오늘 말씀 3대 절기 유명하죠? 3대 절기 좀 그렇게 맥을 좀 추리고 하는 게 좋고요. 제가 낮에 하려고 했는데 낮에는 우리 강사가 오셔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은 다 좀 오시도록 그렇게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학가다와 하브르타 같이 이야기를 좀 간증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 16장 봅시다. 16장은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애굽에서 나왔던 거.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나왔지요. 그리고 나올 때 유월이란 것이 6월 7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건너뛰었다. 죽음이 건너뛰죠. 그래서 문에다가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건너간다. 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다 죽고 이스라엘은 피를 발라서 다 구원받았죠. 예. 이걸 잊지 말라고. 유월절 제사,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식사.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급이 나왔으니까 발효를 모시게 돼서 그때를 기억해서 딱딱한 빵, 발효되지 않는 빵, 목유병을 먹여야 돼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동하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축하하지요, 축제하지요, 잔치하지요. 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실까? 출애굽 정신,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 같은 죄인,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모든 사람의 고민이 죄의 문제입니다. 갈등하고 양심가책하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사탄에게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죄를 이기게, 죄를 극복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셨어요. 언제나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그 기억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벌써 사람도 교만해지고 또 은혜 있고 불평하고 또 걱정하고 야단해요. 항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복음을 자꾸 말하고 전하는 게 좋아요. 자, 예수의 피를 붙들어라. 예수의 피를 발라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 성찬식에 마시라고 그러죠. 물론 입으로 마신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마셔야 돼. 믿음으로 발라야 돼. 내 영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 생명이 임해요. 구원이 있어요. 악의 세력, 저주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병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와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호소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능력이 뭐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예배한다니까요. 왜 예배합니까? 왜 시간 바칩니까? 감사하니까.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예합니까? 십자가의 은혜야.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 사건이고 예배는 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모인다. 제물도 드린다. 함께 축하는. 이게 다 축제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 이하는 칠칠절이에요. 유월절에서 일곱 주를 지나니까 칠칠. 그 다음날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날에 율법을 받은 날이야.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거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그렇죠? 규례를 지켜라 그래요. 칠칠절은 물론 율법을 받았어요. 그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맥주감사로도 부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다. 중요하죠. 진짜 그것이 영혼의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기 곡식 낫대는 그래서 칠칠절 영혼 추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잔치했고 그러는 거죠. 13절 이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살았어요. 뭐 텐트 같은 거 치고 그냥 나무 조각이 붙여 살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금방 또 거두니까 임시 거쳐 살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지키죠. 한 주간.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길거리에서 자기 정원에다가 그대로 초막을 지어요. 대충 한 주간 거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먹이고 그렇죠. 절기를 지키고 특히 15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리마로 받은 분은 추수감사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1년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한 절기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물질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지혜와 힘을 주고 기회를 주시든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빈손으로 배웁지 말아라. 새 좋은 절기를 지켜라. 또 복을 따라서 주신 대로 힘 주신 대로 드려라 그래요. 오늘 십자가를 붙들면 능력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믿으시죠? 감사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거, 그렇죠. 말씀 주신 거, 성령 주신 거, 이게부터 정말 이제 중요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거기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해라. 축하해라. 나누라. 우리 예배가 사실은 축제 예배가 돼야 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잡하게 생각도 없어요. 늘 우리는 우리 평소의 예배도 똑같은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 새 절기에다가 이제 신약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성탄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이 정확하게 부활절이 되는 거고, 맥주감사가 칠순절이고, 소장절, 초막절이, 그렇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한테 자꾸 뭐 헌금하라 그러냐 그러는데, 일단 주신 대로 하는 거니까요. 힘 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건강 주신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는 정의, 공의 말하지요. 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니까.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판단해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처신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가 잘 살겠고 그 땅을 차지할 거다.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거. 사람한테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16장 3대 절기를 지켜라 하면요, 이것만 아니고는 매주 예배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신 은혜, 그렇죠. 그리고 나만 아니고 가족과 나누고, 가까운 이웃과 나누고, 내 주의 어려움과 나누고, 그게 축복이거든. 하나님께서 이번에 계속 그러시잖아요. 네가 주는 대로 하나님은 더 넘치게 복을 주실 거다. 실험해봐야죠. 그냥 그러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도 오고 의심도 오고 오해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해 살면 역사하십니다. 16장 절기를 지켜라. 유명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교회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죠.